다음에 여기를 표시 주세요. 그다음에 이거를 대문접기로 해주세요. 대문접기를 그다음에 이거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 이런 모양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모두 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접었던 선과 선의 반대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봐봐요. 그냥 이렇게 방금 접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또. 펴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거를 여기까지 오도록, 한 여기까지 오도록 접어준 건데, 이게 얼만큼인지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접고 설명해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는 칸과, 여기 하얀 칸과, 여기 청록색 칸이 비슷하도록 접어주면 됩니다. 이 비슷하도록 참 비슷하죠? 그 다음에 뒤집어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접어주는 거냐면요, 바로 이거를 어떻게 접어줄 거냐면요, 바로 이거를 어떻게 접어줄 거냐면요, 바로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접어줄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접어줄 겁니다. 이렇게 다 접어줄 거예요. 그 위에는 접어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연필선대로 다 따라 접었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세모 모양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펴주면 이게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으면 여기도 이렇게 움푹 나와 있죠? 여기 둘 다. 여기도 이렇게 움푹 나오도록, 여기도 이렇게 움푹 튀어나오도록 접어주면 여기도 움푹 튀어나와 있죠? 마지막으로 여기 한 군데도 움푹 튀어나오도록 하면 다 움푹 튀어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방금 접었던 선대로 이렇게 방금 접었던 선대로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방금 접었던 선대로. 그다음에 이거 접었던 걸 뒤집으면 여기 있죠?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펼쳐주세요. 여기를 펼쳐주세요. 그다음에 여기를 한 방금 선대로 여기를 이렇게 꽂고, 여기도 내로 이렇게 꽂고, 여기도 이렇게 누르고 꽂고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책장 한장한 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접는다면요, 여기에서 가운데를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아래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계속 써주면 이런 모양이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서 여기 방금 접은 대로 여기를 접어주세요. 이만큼입니다. 여기를 접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밑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를 한 장만, 여기 한 장, 두 장이 있는데요. 한 장을, 한 장만 하지 말고, 두장 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장다 해가지고, 한 장만 하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한 장, 두 장,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런 모양이 되게 만듭니다. 네, 여기다 해줄게요. 한 장, 두 장을 꺼내서. 그걸 하면 왠지 지붕에 그 칠이 달려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뒤집어서 또 똑같이 접어주세요. 접어주면 됩니다. 이거를 밑으로 접고, 여기도, 여긴 한 장밖에 없어서 한 장만 하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접어주고 그다음에 좀 있으면 완성입니다. 뒤집어서 이번에도 밑으로 접어주는데요. 여기를 조금만 남기고 밑으로 접어주겠습니다. 조금만 남기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죠? 밑에 하얀 부분을 가리기 위해 여기를 이렇게 위로 접어주세요. 또 이렇게 위로 접어주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책에도 여기가 두껍게 보이잖아요. 두껍게 보이기 위해서 여기를 어떻게 접었거나면요, 바로 여기를 그냥 다 접지 말고 조금은 공간을 남기고 여기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해볼게요. 여기도 조금만 남기고 하면, 그래서 뒤를 보면, 그다음에 뒤를 보면 여기 이렇게 칠이 두꺼운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접는 겁니다. 그럼 별로 안 남았어요 이제. 그다음에 여기 방금 접었던 여기 손까지 오도록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여기 선에 따라 여기를 가운데 손까지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책을 덮으면 벌써 책 모양이 됐는데요. 근데 이게 뭐지? 근데 여기에는 이게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이가 있잖아요. 여기 사이 틈 보이죠?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접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걸 접어서 넣어줍니다. 비스듬하게 넣어 접어주면 여기는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는데 여기는 덜렁덜렁 거리지 않아요. 여기 빠졌네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반대쪽은 확대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틈 사이에 이걸 이렇게 넣어주면, 그러면 책이 완성됐습니다. 와우, 책이다. 완전 되게 긴 것처럼 보이죠? 근데 되게 한 페이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밖에 없어요. 그러면 완성! 오, 책이다! 책 봐야지. 두루두루. 책 재미없어!